안녕하세요. 포마스 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요. 이제 우리가 직선이 어떤 놈인지 잘 배웠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직선끼리의 위치관계, 두 직선의 위치관계가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세 직선의 위치관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연습문제 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이론이 있으면 담아주도록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두 직선의 위치관계 뭐 이런 것까지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점과 직선을 배웠는데, 직선끼리 노는 건 끝났으니까 이제 직선과 점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직선과 점. 근데 사실은요, 아직까지 배운 게 별로 없어서 할 얘기도 별로 없어. 자,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과 점의 위치관계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몇 가지?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다. 직선 위에 점이 있다. 알겠어요? 이거 뭐라고 얘기해? 직선 위에 점이 있다 이거예요. 직선 위에 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직선 위에 점이 있다. 그래? 뭐 어쩌란 얘기야? 만약에 이 점이 A, B입니다. P, Q 할까? P, Q?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요, 선생님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0이라고 할게. 자, 직선 위에 점이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써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X 대신에 P 넣어주고 Y 대신에 Q를 넣어주면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이 식을 만족하는 X, Y들을요, 다 점 찍어서 이어본 게 이 직선이니까 거꾸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이렇게 선을 넣으면요, 즉 AP Y 대신에 Q 집어넣고요, 이게 성립한다는 거. 이거밖에 이용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 위에 점이 있다는 얘기는요, 주어진 식에 XY 대신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왜? 이걸 만족하는 XY를요, 좌표 표면에 점 찍어서 이어놓은 게 그래프니까 거꾸로 그 그래프에 있는 점을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거밖에 써먹을 게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점과 직선에서요, 첫 번째 위치관계는요, 항상 이렇게 써먹는 건 끝이야. 그쵸? 그럼 두 번째 위치관계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직선 위에 점이 있는 경우와 직선 밖에 점이 있다. 직선 밖에 한 점 PQ가 있어서, 그러니까 A점이 직선 위에 있거나 직선 밖에 있거나. 그럼 직선 밖에 있으면은요, 뭐가 제일 궁금해야 돼? 거리. 이 점에서 이 직선 L까지 있는 거리 T. 그죠? 거리 T. 요거에 관한 궁금증이 드러낸다. 수학에서 거리는 항상 최단 거리라고 얘기해서 최단 거리. 그래서 요 수직 거리, 요 D에 관한 내용이야. 따라서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거다. 점은 직선에서 직선 위에 있거나 직선 밖에 있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직선 위에 있을 땐 대입하면 되는 거고, 직선 밖에 있을 때는 지금 이것. 뭐예요? 아, 점과 직선 사이에 뭐다? 거리다. 알겠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직선 L이 있는데 얘는요, AX 더하기 얼마야? BY 더하기 C = 0이라고 할게. 됐어요? 다음에 한 점 A가 있는데 A점의 좌표를 선생님이요, X1, Y1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교재에 뭐라고 나와있니? 교재에 X1, Y1 나와있네. 그쵸? X1, Y1 하자. 이때 우리가 궁금한 최단 거리는 수직 거리죠? 수직일 때요, 요 거리 D라고 합시다. 거리 D는요, 공식이 다음 것 같아요. 암기해야 된다. 좀 길어. D는요, 잘 들어. 루트에. 요구제곱 더하기 요구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시작해서요, 절대값, 항상 일반형으로 써야 돼. 일반형. 몽창 다 갖고 오는데, 여기 있던 XY 자리에 누굴 갖고 와요? X선 어연을요? 살롱. 됐어? 이게 공식이야. 다시 한번. 루트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분에 절대값. 일반형. 몽창 갖고 온 다음에 XY 자리에 저기 있던 A점 X좌표, Y좌표를 넣어주면 되는 거라고. 연습이요. 자, 3,4가 있어요. 대충 한번 해볼까? 해볼게요. 자. 대충. 그림도 한번 그려놓고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이거 y equal x plus 1이 있습니다. x plus 1이고, 여기에 뭐라고 할까? 여기 있던 뭐 할까? 대충 합시다. 네. 마이너스 2,4 할게요. 마이너스 2,4에서요, 여기에다 내린 요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알겠죠? 자, 마이너스 2,4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알겠냐? 거리야. 그쵸? 근데요, 요거 항상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일반형으로 바꾸세요. 바꿔주면 어떻게?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점?
마이너스 2,4에서 여기까지는 거리고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거리는 다음 같아요. 루트의 요거 제곱, x 앞에 계수의 제곱, 1의 제곱 1 더하기 요 마이너스 1의 제곱 얼마? 1 여기까지. 루트의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분의 절대값, 수학의 형태. 얘를 몽땅 갖고 오는데 샬롱 대입해서 갖고 와야 돼. 샬롱 마이너스 2, 샬롱 4 마이너스 4 플러스 이렇게, 그렇죠? 이게 거리다. 따라서 루트 2분의 얼마입니까? 얘는요 루트 2분의 7 나오네요, 그렇죠? 2분의 7 루트 2, 이 길이 얼마야? 2분의 뭐 7루트 2 구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2분의 7루트 2 됐죠? 다음 뭐 2,4 잘못했네요. 2,4고요 플러스 2죠? 얼마야 이거? 5네요, 그렇죠? 2분의 얼마? 2분의 5루트 2, 그렇죠? 2분의 5루트 2. 다음은 연습.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막 할게. 3,2하고 얼마입니까? 2x 더하기 3i 더하기 4이퀄 제로요. 여기까지는 거리다. 거리는 루트의 이거 제곱 4 더하기 이거 제곱 얼마? 3,3은 9 분의 절대값 몽창 갖고 오는데 일반형일 때 샬롱 3이 6 더하기 2, 3은 6 더하기 4 이거야. 이거 알겠냐? 따라서요 루트 13분의 얼마입니까? 12, 16 절대값이 16, 13분의 16 루트 1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해 갔죠? 그냥 쓰면 돼.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문제 풀면서 잡고 외워놓고 익히면 되는 거다. 어차피 외워야 돼. 매우 중요하다. 자, 문제는 이제 증명이 남아있는데 이 증명이 녹록치가 않아. 상당히 길고요 힘들다. 알겠어요? 근데 요 원리 정도는 알아야겠어. 원리 정도까지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알겠죠? 원리 정도까지. 나중에 짬이 되면은요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좀 길어요. 산수 되게 복잡해. 좀 길어. 그래서 귀찮은데 원리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잘 봐요. 원리는 다음과 같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뭘 알고 있죠? 자, 주목. 이 원리 수업 잘 들어야 된다. 우리가 항상 문자는 변수인 문자와 상수인 문자가 있어. 뭐라고요? 문자는 변수인 문자와 상수인 문자가 있는데 너희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산수가 안 된 애들은 기본이 안 된 거고, 뭐 좀 배우려고 그러는데요. 막 문자가 넘실거리면 토 나올 것 같아. 그렇죠? 거기다 그림까지 나오고 막 미치겠어. 근데 문자는 항상 변수인 문자가 중요한 거야. 상수인 문자는요, 파라메타는 그냥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봐, 일반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할 건데, 잘 봐. 선생님이요, 이 거리, 빨간색 D 모르잖아. 이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건 이걸 알아. 아는 것은 노란색 체크해 줄게, 잘 봐. 이거 지금 정점이죠. 이 점은 정해진 점이야. 그러니까 X와 Y와는요, 뭐야, 변수야, 상수야. 야! 변수야, 상수야, 문자긴 하지만, 상수인 문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직선도 주어져 있는 거지. 주어져 있는 거니까요. A, B, C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이 직선에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는 거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 쓰고 있지만 X1, Y1 인간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알고 있는 거고요. A, B, C 주어진 직선이니까 알고 있는 문자들이라고, 상수인 문자들이라고. 알겠냐? 이해 갔어? 아, 그러니까 공식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D를 몰라서 모르는 건 얘를 모르는 건데, 그쵸? 얘를 모를 때 공식이 이렇게 나와게 일반적으로 풀어지게 나온 건데 ABC하고 X1, Y1 아니까 AB 알고 ABC 알고 X1, Y1 아니까 이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 근데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야. 이렇게 나온 거라고. 자, 이 D는요 요 점이 중요해요. 요 점 선생님 H라고. H 이게 수선의 발. 뭐라고 해 이걸? 수선의 발. 수선의 발 H가 있는데요 선생님, H점의 좌표를 P,Q라고 할게. 그리고 이제 문제의 핵심은, 잘 봐, 여기 있던 PQ는 알아 몰라? 이건 모르죠? 몰라요. P 몰라요? Q 몰라요? 몰라요. P,Q 요 PQ만 알게 된다면 우리가 뭘 배웠어요? 점과 좌표에서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배웠잖아. 얘랑 얘랑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배웠지? 따라서 PQ만 우리가 아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주면은요, 이 거리를 알 수 있겠네. 이해 갔나? 그러니까 PQ를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진 X1, Y1, A, B, C로 표현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동의해야 돼. 다시 한번. PQ를 X1, Y1, A, B, C로 표현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만 있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잘 정리하면 이런 공식이 나타나겠지. 이해 갔어요? 됐어. 왜? PQ만 변수야. PQ를 모르겠어. PQ 잡으러 가자. PQ 잡으러 가는데. 자, PQ는 이제 미지수 몇 개입니까? 미지수 몇 개야? 지금 저걸 증명할 미지수가 지금 두 개짜리야. 원론적으로. 미지수 두 개다. 누구누구? P하고 Q요.
우리의 목적은 PQ를요, 이미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X1, Y1 이러한 점들이나 또는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뭐야? A, B, C 이런 걸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됐어? 이때 쓰이는 조건 두 가지가 1번, 2번이 있으니 1번은 이거야. 1번은 뭐냐면요, 잘 봐. PQ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죠. 그죠? 직선 위에 있는 점이죠. 여기다 PQ 넣어주면 성립하겠죠. 따라서 A X 대신 뭘 집어넣어? P 집어넣어라. 더하기 B Y 대신 뭘 집어넣어? Q 집어넣어라. 플러스 얼마? C equal 0. 됐어요? 됐어. 이게 성립합니다. 즉 저 있던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PQ는 성립한다고. 얘가 드르륵 몇 식이야? 드르륵 얘가 1식. 얘가 1식. 얘가 1식. 드르륵 1식. 1식. PQ 미지수 두 개니까 식 하나가 더 필요한데요. 그 식 하나가 무슨 조건? 바로 전에 배웠던 수직 조건. 무슨 조건? 수직 조건. 따라서 수직 조건 어떻게 구하죠? 여기 있던 AH, 선분 AH의 기울기와 요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알겠냐? 그거야. 따라서요. 야, AH의 요 선분의 기울기 구하러 간다. 기울기. 기울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X2-X1분의 Y의 증가량 Y2-Y1. 써볼게. 써볼게. P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X1 분의 Q 마이너스 얼마? Q 마이너스 Y1. 이게 뭐야? 떠들어. 이게 지금요? 선분 AH의 기울기예요. 이해 갔죠? 이게 선분 AH의 기울기라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해 갔죠? 자, 이거 곱하기. 곱하기. 요건 기울기가 얼마죠? 요 직선의 기울기는요? 넘긴 다음에 나눠주면 마이너스 B분의 A다. 그쵸? 마이너스, 마이너스 B분의 A가 저 직선 L의 기울기예요. 그쵸?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 나오면 수직이잖아. 됐어? 얘가 2시. 자, 선생님이 두 개씩을 썼는데, 지금 다 문자죠? 다 문자는 선생님이 일부러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모르는 문자들을 빨간색 PQ로 표현했고요. 나머지는 다 아는 것들이잖아. 이해 갔냐? 따라서요. 좀 정리해주면은, 나만은 플러스로 바뀌어요. 바뀌고 어떻게 돼요? 이거 곱하고 곱해 넘길 수 있죠? 따라서 Q-Y1에다가 얼마입니까? 예. 곱하기 A요. 얘는요. 플러스 바뀌었죠? B 곱하기 P-X1이요. 그쵸?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여전히 PQ를 모르는데 여기 또 PQ 있잖아요. PQ? PQ. 여기다 적당히 몇 배 해가지고서 BQ 대신에 나머지 집어넣고요. 또는 이거 정리해서요. 어차피 이거 정리하면은 결국에는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PQ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죠. 미지수 두 개짜리 1차 방정식. 얘도 2원 1차 방정식. 얘랑 연립해 주는 거야. 알겠냐? 가감법을 쓰던 대입법을 쓰던 PQ 연립하면요. PQ 값 구할 수 있죠. 뭐로 구할 수 있어요? A, B, C, X1, Y1으로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으면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곧 D다. 이런 걸 정리하는 과정이 간결히 하든 복잡해. 하여간에 좀 복잡해. 선수 복잡하지만 원리는 뭐다? 원리는 뭐다? 두 점 사이 거리 EH를 놓고서 P,Q라고 하는 모르는 두 개를 처리해야 된다. 따라서 조건식 두 개가 필요한데 그 조건 두 개가 저 수선의 바른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다음에요. AH라고 하는 기울기, AH, 선분 AH의 기울기와 주어진 직선 L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다. 수직 조건. 이 두 개의 식에서 PQ값을 A, B, C, X1, Y로 표현해서 그거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산정하면 어떻게 돼요? 요 공식이 나타난다. 이해 갔습니까? 요 내용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하도록 하세요. 산수 과정은 생략하고 저 두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해서요. 이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 이해 갔죠? 이해 갔죠? 자, 이번 문제 풀인 여기, 이번 이해 이론은 여기까지인데 핵심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이거야. 여러 번 보고 A스텝 B스텝 주어진 예제 유제 풀면서요 바로 익혀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 문제 풀인 이번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